안녕하세요, 하브리타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무덥진 않죠? 조금은 선선한 것 같아요. 예, 어제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좀 책을 읽었습니다. 김미경의 리부트. 제가 김미경 강사님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또 김미경 강사님의 책도 좀 읽고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번에 김미경의 리부트는 정말 저는 앞서의 책 어떤 것보다는 정말 강추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 책이.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도 이런 코로나를 딱 맞이해서 한 며칠 동안 정신을 놓고 있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그 어떡하지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내고 정말 밀도 있는 공부, 집중력 있는 공부, 그리고 좋은 정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김미경 씨가 이끌고 있는 어떤 그 그룹, 뭐랄까요? 네, 그팀 또는 회사, 여기를 어떤 약간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어떤 약간 도약의 코로나 이 시기, 이 시기를 완전히 언컨택트, 그러니까 차단된 이거에서 다시 새로운 연결을 찾아내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고, 이런 아주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했다는 거예요. 빨리.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해냈다는 거죠. 뭐 풀리겠지 뭐. 네. 풀리면 또 강의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걸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정신이 버쩍 나고, 이거를 나도 좀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를 할 정도로, 이 혼돈의 이 시간들을 김미경 강사님은, 대단한 어떤 상황을 바꿔버리는, 완전한 상황,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어떤 그런 고도의 어떤, 집중과 생각 전환 이런 거를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놀라울 따름이고요. 지금 저도 이제야 그래 좀 어떻게 좀 바꿔볼까, 어떻게 좀 고민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51쪽에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그냥 저한테 주는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정말로 코로나 이후 세상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였나? 이 위기를 내 힘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진심을 다해 결심했나? 저는 너무 뭐랄까요? 우리 그말 있잖아요. 미직지근한? 생각해보지 뭐. 대책을 한번 세워보지 뭐. 이렇게 하고 좀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미경 강사는 정말 아무도 할수 없는 지금 어떤 상황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를 자기 시대로 끌고 가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기도 했지만, 물론 후회도 조금 되기도 했어요. 네. 그럼에도 지금도 당연히 인제 들어간 이, 온택트 정신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도 생각의 전환, 행동의 전환, 실천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지금 차근차근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려고 하는데, 리부트 공식 네 가지도 있고, 뭐, 온택트 시대에 어떻게 세상하고 연결할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저도 차근차근 하나씩 제 방식으로, 제 생각으로 한번 풀어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 내용 중에 너무 많아서,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까요? 리부트 공식을 꿈의 재료로 만들어라. 첫 번째, 지금의 변화는 내 꿈의 방향을 다시 잡아줄 것이다. 당연하죠. 지금 원택트 시대에 내 꿈의 방향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같지만, 갈때 가는 길에 방법론적인 거에서는 조금은 방향을 다시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지금의 변화는 내 꿈의 실행 방식을 바꿀 것이다. 그렇죠. 제가 지금 앞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방향과 실행 방식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될것 같고요. 셋째는 지금의 변화는 나 자신과 내 인생을 바꾼다.
예, 지금 잘 전환, 트랜스, 전환하지 않으면,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도태되죠. 도태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팽을 당해야 됩니다.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뭔가 교육, 어떤 팀을 꾸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강사들이, 좀 평생교육 시대에 강사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 강사,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이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괜찮아지겠지 해서는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혼돈의 시기에 언컨택트를 어떻게 잘 연결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그 어떤 연결을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어떤 내 개인적인 특화된 거 아니면 우리 연구소에 특화된 거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 특화된 것들을 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게 지금은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급선무인 것 같아요. 느긋하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고 빨리 그걸 전환하는 사람만이 개인이나 어떤 회사나 단체나 이걸 적응하면서 점프하는 시기, 도약의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언컨택트 시대에 내가 우리 아이의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가신가? 이게 있잖아요. 학교 교육도 있지만 홈스쿨링도 있고 또는 또 부모님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런 코로나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귀찮아하거나 뭐 이걸 어떻게 해야지 뭐곧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할수 있는 어떤 뭔가요? 어떤 방법, 그 공부적인 방법 또는 독서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가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교육기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언컨택트 시대에 어떤 뭔가 찾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여러 번 나누어서 저도 나름 같이 그 생각해보고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 책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